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261쪽에 되겠습니다. 대명사 파트입니다. 261쪽에 대명사. 자, 우리가 대명사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사 명사와 연계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죠.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한다. 명사 구도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한다. 명사 절도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을 대신받는 대명사 또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대명사 파트에서 우선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일단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 대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부정대명사, 인칭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지시대명사, 그리고 인칭대명사에서 파생되어지는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7가지죠, 7가지. 여러분 교재에 261쪽에 나오는 인칭대명사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처음 공부하고 인칭대명사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인칭대명사. 자, 일단은 대명사로서 격의 의미의 변화가 있습니다. 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수, 성, 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칭대명사에서는 역시 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I, my,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에 대한 표현도 주어 자리에는 I, 소유격은 my, 목적격은 me를 쓰죠. 이것처럼 주격은 주어 자리에 쓰거나 주격 보호 자리에 쓰는 겁니다. 자, 소유격은 명사 앞에 쓰게 되겠죠. 명사 앞에. 그리고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쓰죠. 다시 말해 타동사의 목적어, 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쓸 수도 있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인칭대명사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의 변화 형태가 다른 것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어떤 격을 쓸 것이냐라는 격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between이라는 전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between 그러면 전치사인데 you and I 이랬으면 너 그리고 나 사이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between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을 쓴다. 결국 I 대신에 목적격에 me를 쓴다. 이거 가장 기본인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인칭대명사 261쪽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 변화 형태가 정확하게 바로 올바른 위치에 쓰였는가라는 것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ET의 용법이 있죠. 인칭대명사에서는 ET의 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영어의 지문을 찾을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명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it는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는 겁니다. 해석한다. 우리가 베스트 30에서도 얘기했듯이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it라고 하는 것이 해석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단어 구절, 앞에 나온 단어라든지 구라든지 절 전체를 받아서 이것을 그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지 않는 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예, 비, 강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예비 강, 예비군 아니고 예비 강. 그래서 예비의 it, 비인칭의 it, 그리고 강조의 it,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예비의 it라는 것은 가주어, 가목적어 이 자리에 쓰는 it를 가리켜서 해석하지 않는 it라 하고 예비의 it라 하고 예비의 그죠?
가주어 대신에 뒤에 진주어가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가주어 뒤에는 진주어가 투부정사 구문이라든지 동명사 구문이라든지 명사절로 대절 따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짜 주어 이트 쓰고 진짜 주어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뒤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가짜 목적어 뒤에 진짜 목적어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의 긴 형태의 주어가 문두에 나오는 것을 이트로 대용하고 투부정사 이하 뒤로 가고요. 명사절 같은 긴 주어가 앞에 나오는데 이런 대절 같은 경우를 가주어 이트로 쓰고 뒤에 진주어를 쓰는 거죠. 이렇게 예비적으로 세웠다. 예비의 이트.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이런 게 이제 진짜 주어, 진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비인칭의 이트라는 건 그럼 뭐냐? 비인칭의 이트. 우리가 가장 짧은 문장이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짧은 문장이라는 것은 날씨를 표현할 때 시간이라든지 날씨, 시간, 요일, 상태, 거리, 명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야, 그 친구 좀 상태가 어때? It's getting better. 점점 좋아지고 있어. 점점 좋아지고 있어. It's getting better. 좀 나빠지는 편이야. It's getting worse. 이런 식으로. 또는 어둡다. It is dark. 그죠? 끔찍해. It is terrible. 이런 식으로. 월요일이야. It is Monday. 이럴 때 it를 쓰는 것은 해석하지 않는 비인칭의 it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 시간, 요일, 상태, 거리, 명암에 대해서 이 비인칭의 it를 하고, 강조의 it가 이제 중요합니다. 강조의 it는 it, 비동사 다음에 여기 강조어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강조어구. 그리고 대시 나오기도 하고 후가 나오기도 하고 where가 나오기도 하고 뭐 when이 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또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 강조어구 자리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주어 나갈 수 있고요. 목적어나 보어 나갈 수 있고요. 부사나 부사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해석하지 않는 이 이트를 우리는 강조의 이트를 한다. 주어가 목적어를 사랑한 것은 10년 전이었다. 자, 10년 전에 목적어를 사랑한 것은 주어였다. 그대로 옮기는, 그대로 뒤에 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강조의 it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 예비의 it 이런 게 나오죠. it, 비동사, 형용사 나오고 이렇게 뒤에 대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대절 이하는 진짜 주어고 형용사는 주격 보호의 역할을 하죠. 이럴 때는 얘가 진짜 주어고 가짜 주어다 이런 모양의 예비의 이트를 하지만 여기 강조어구 자리에 이런 형용사가 아니라 이 강조어구 자리에 부사라든지 부사구라든지 부사절 이런 것들 부사부사구 부사절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거나 인칭대명사 이런 것들이 저기 이트 비동사 뒤에 딱 나타나면 직감적으로 강조의 이트고 이런 문장의 구조에서 강조어구들이 위치로 이동했구나라고 여러분이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인칭대명사 그러면 보시다시피 인칭대명사 그러면 대명사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운 인칭대명사 영어를 우리가 처음 접하고 가장 먼저 배운 인칭대명사는 격이 변화한다. I, my, me, you, you, are you, he, his, him, she, her, her. 그 변화하는 형태를 올바르게 썼는가 검증한다.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을, 보어 자리에는 그죠? 주격 보호면 주격을, 목적격 보호면 목적격을 제대로 썼는지 보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인칭대명사의 바로 출제 포인트다. 또 한 가지, it는 사실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는 아니지만 인칭대명사 안에 범주에 넣고 거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격은 은는 이가 소유격은 의 목적격은 을을 에게 이런 식으로 변화할 때 이를 가리켜 우리 인칭대명사를 한다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인칭대명사가 여기에 소유대명사와 제기대명사로 이렇게 역시 변화하죠. 자, she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녀 주격 허 소유격 허 목적격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는 뭐냐 소유격의 그죠
명사 형태를 통하는 거라서 hers라고 바뀌고요. 제기대명사는 herself라고 바뀝니다. 이때 이만큼은 인칭대명사.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여기에는 hers라고 되어 있는 소유대명사. 그 다음에 여기는 self나 selves를 더해서 역시 제기대명사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면 인칭대명사에 소유격의 s를 붙이는 형태가 주로 바로 소유대명사가 되어서 뭐뭐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this computer is my computer라고 써봅시다. This computer is my computer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좀 답답한 면이 있죠. 뭐냐 하면 컴퓨터란 명사를 두 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나오는 컴퓨터는 인칭대명사의 소유격, 인칭대명사의 소유격 뒤에 앞에서 나온 명사가 다시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이 명사의 개념을 S로 붙여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언어라는 건 수학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보세요. I, my, me 쓰고 mine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mine. 여기서 my즈가 아니라 mine. 약간 예외적으로 변했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my computer 이 자리에는 가볍게 this computer is mine 이라고 쓰시면 간단하게 소유대명사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This computer's mine, that computer's yours. 그죠? 이건 내 거고 저건 내 거니까 우리 각자의 것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바로 소유대명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수는 셀프고요. 복수는 셀브스를 쓰죠. 써볼게요. We, our, us, 그 다음에 ours. 우리는 we라는 개념의 복수를 제기대명사로 쓰게 되면 ourselv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they도 역시 마찬가지 they, their, them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는 theirs라고 쓰시고 그리고 themselve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수 개념의 self, 복수 개념의 selves를 써서 26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나오는 소유대명사는 것, 제기대명사는 뭐뭐 자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최초로 우리가 영어를 배웠을 때 접한 인칭대명사가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로 변모하는 모습들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장 속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썼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칭대명사에서는 방금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올바른 격의 사용을 주격이나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나 제대로 썼는지 본다라는 점과 그리고 ET의 용법에 대해서 지금 지우고 있는 파트에 ET의 용법이 시험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유대명사는 이렇게 앞에서 나온 그죠? 명사가 뒤에 다시 반복되어질 때 소유격 플러스 다시 반복되는 명사 이거를 통칭해서 다시 쓴다면 소유대명사 mine이 된다는 거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 This car is your car라고 쓰게 되면 소유격 뒤에 다시 반복되는 명사가 나온다 그러면 소유대명사로 딱 쓰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you, your, you 쓰고요. your에 s 붙여서 yours라고 쓰시면 되고 이게 너라는 단수면 yourself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란 복수면 이제 yours라고 하는 소유대명사가 복수면 제기대명사 복수는 yourselves.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너희들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ves, 이렇게 의미가 된다. 그래서 단수와 복수의 개념. 자, 그래서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복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261페이지에서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어떤 걸 먼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거기 나와 있는 학습 포인트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종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인칭대명사 최초로 배운 거에서 그리고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인칭대명사가 소유대명사와 제기대명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종류를 따져본다면 부정대명사, 아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명사죠. 부정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그리고 지시대명사. 그래서 총 7가지의 대명사가 있다.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회전하시고요. 학습 포인트로 한번 가봅시다. ET의 다양한 용법, 가주어, 감옥적어 용법. 가주어, 감옥적어는 해석하지 않는 바로 예비의 ET죠. 그죠? 예비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부정대명사, some이나 any나 most, all. 자, 부정대명사를 잠깐 설명하면, 부정대명사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얘가 not이나 never의 의미를 갖는 대명사라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란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some이라는 말이 사람에 쓰는 말이냐? any라는 말이 사람에 쓰는 말이냐? 또 거기 나와 있는 most라는 말이 사람에 쓰는 말이냐? 아니다. 사람에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사람 사물에 정해져 있지 않고 특정한 대상에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물을 모두 통칭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대명사로서 활용되어질 때 이것을 사람에 정해놓고 사물에 정해놓고 있지 않다. 부정대명사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의 목적어를 구분해야 된다. 제기대명사와 목적어를 구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 그 사람은 사랑했다. 그를 자, 좀 이상하긴 한데 남자가 남자 사랑할 수 있죠. 그는 아버지, 힘, 너로분,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했다. 이제 다른 대상이라는 거예요. 같지 않아요. 그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 두 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그 자신을 철저하게, thoroughly. 자, 그는 철저히 그 자신을 사랑했다. 이때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개념에서는 제기대명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뭐 자신, 그 자신을 를 철저하게 사랑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때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주어 목적어가 같을 때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제기대명사. 그죠?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다르면 제기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는 그 자신을 사랑했다. 자, 똑같이 한번 예를 들어보면 he killed himself 이렇게 씁니다. he killed himself 그러면 그는 그 자신을 죽게 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건 suicide, 자살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that와 those가 of와 사용될 때의 용법. 자, 이런 건 이제 대명사 잘 보세요. 두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관사하고 단수명사가 나왔다. 이걸 다시 우리가 대명사로 받는다. 그러면 얘는 원으로 받습니다. 원 그러면 보세요. I lost my watch. I want to buy one 이러죠. 보세요. 나는 내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한 시계 하나를 사고 싶습니다. 불편하니까 하나 사고 싶다. 이때는 원을 써야지 이트를 쓰면 안 돼요. 이트를 쓰면 더 명사 단수는 이트로 받고 부정관사 명사 당연히 단수죠. 얘는 원으로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시다시피 여기 it는 더명사 단수 개념일 텐데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시계 하나를 사고 싶습니다. 이때 it를 쓰지 못하는 거는
잃어버린 시계를 산다는 게 아니에요. 더 워치가 아니라 그저 어 워치. 내가 하나 사고 싶은 시계 하나를 가리켜줘. 그래서 이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대상이 되면 이틀을 받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습니다. 보세요, 앞에 the population 그리고 of 서울이죠. 서울의 인구는 is larger 쓰시고 than 쓰고 부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서울의 인구는 이게 주어죠. 부산보다도 더 많다 이런 뜻인데 부산과 서울의 인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과 서울의 인구와 부산의 인구. 그래서 the population of 부산이라고 쓰고 이때 앞에 나와 있는 the population이 다시 반복이 되니까 population으로 쓰지 않고 뭐로 쓰느냐 그러면 이건 대수로 쓴다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여기가 단수일 때는 대수로 쓰지만 비교 대상에 여기가 복수가 나옵니다. 더 복수명사 그 다음에 of 서울 그 다음에 동사 비교급 than이라고 쓰시게 되면 서울의 그러한 복수명사들은 바로 어디어디의 복수명사들 그래서 of 앞에는 대세 복수 도지를 씁니다. 자, 더명사 복수는 도지로 받고 더명사 단수는 바로 대수로 받는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that과 도지와 of가 사용될 때의 용법. 자, 5번에 one who 하면 그런 어떤 사람 이런 뜻이고요. Those who 하면 뭐뭐한 그런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아, 그 다음에 other 그룹의 다양한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을 보시고요. 아더 그룹의 다양한 형태다. 이 얘기는 이겁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사과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원이요. 나머지는 없으니까 디 아더가 됩니다. 잘 보세요. 사과가 세 개 있습니다. 하나는 원이고 또 다른 하나도 어나더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 어나더. 얘가 어나더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어나더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한 개 그러면 더를 붙이고 나머지가 없으면 더를 붙이고 하나니까 other를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one, 두 번째 거는 또 다른 한 개의 사과 another, 세 번째 거도 또 다른 그죠? 사과 하나. 마지막 게인지 뭐냐 하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최후의 하나는 더를 붙이고 the other 쓰고 만약에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철수야 네가 한 개 가져가거라 원 자 너 배고프면 또 하나 더 먹어라 another 자 그 다음에 이제 배 안 고프면 나머지는 전부 냉장고에 넣어두거라 이게 전부라고 하면 두 개 빼고 나머지 하나도 없으니까 덜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개니까 others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런 게 바로 other 그룹의 다양한 형태. 자, 그 다음에 most와 almost의 구조라고 되어 있네요. most, almost. 에, most와 almost는 진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할 테니까 보겠습니다. most는요, most 연구입니다. most는 연구. 1. 대명사 용법이 있다. 2. 형용사 용법이 있다. 그런데 most가 형용사로 쓰이면 most money, most time, 대부분의 돈, 대부분의 시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most가 대명사일 때는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형용사는 대부분의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뒤에 붙어 있으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하고 뒤에 명사가 아닌 다시 말해 오브 같은 게 있으면 부분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most와 almost의 구조에서 most는 두 가지로 보시고요. 대명사일 때는 대부분이라는 뜻이지만 형용사일 때는 대부분의라는 바로 형용사적 기능을 가진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most 쓰든지 한다는 거죠. 대명사일 때는 most of the students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most students 이렇게 써야만 되겠습니다. 결국 그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이란 뜻으로 주어는 이 most가 지배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면 얘가 이 뒤에 있는 동사를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사를 지배해서 얘가 주어가 되는 경우에요. 자, 그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자, 인칭대명사에서 세 번째 인칭대명사의 주의사항. 주격보호의 역시 주격보호의 경우는 원칙적 원칙상 주격으로 나타낸다. 그죠? 자, 주격보호의 경우는 경우라고 붙여주시고 주격보호의 경이 아니라 주격보호의 경우는 주격으로 나타냅니다. 주격보호의 경우는 경우는 자, 그래서 Who do you think broke the window? 누가 너는 창문을 깼다고 원래는 Do you think who broke the window라는 말로 써야 되는데 think가 생각동사일 때는 뭐라고요? 그렇죠. 문드로 나가서 생각동사의 의문문이 딱 등장하면 앞에 있는 의문사들이 문드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건 언제? 그렇죠? 이런 때죠. 생각동사 써보겠습니다. Think, believe, 그 다음에 guess, 그 다음에 역시 think, believe, guess, imagine, suppose 또는 say 이런 것들이 생각동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면 여기에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쓰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 의문사가 문드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바로 의문사를 문드로 쓰죠.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Who she does? 그녀가 무엇을 그죠? Who 그 다음에 she 다음에 역시 그녀가 누구를 역시 whom으로 쓰셔야 되는 whom. Sorry. 자, 너 알고 있냐 그럴 때 여기서 마찬가지 의문사가 들어갑니다. Who broke the window? 너 어떤 녀석이 창문 깼는지 알고 있니? 이럴 때 여기 know일 때는 그냥 who가 의문사 이게 주어니까 동사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첫 번째 두도 대문자로 쓰겠지만 자, 두 번째 보세요. 여기 생각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동사가. 그러면 보시다시피 do you think 여기 나오는 이 생각동사 do you think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who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Who do you think broke the window? 나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가 여기 브로크 앞에 있는 주어였던 녀석이 문드로 나간다. 왜? 이게 생각동사의 의문문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점도 주의해서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는 대명사의 소유격에다가 명사가 다시 중복되어지면 봅세요. His parents, 그의 부모님, 그 다음에 너의 부모님, 그의 부모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참석하시고 있으며 너의 부모님은 참석하고 있지 않다. 예? 그의 부모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너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다. Present가 현재 현존한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어지가 소유대명사로 쓰이는 경우에 역시 소유대명사가 있고요. 이중소유격은 별표 두 개 칩니다. 이중소유격 설명하겠습니다. 이중소유격이란 보세요. 이중소유격 설명합니다. 이중소유격이란 별표 두 개짜리입니다. 보세요. Any, a, 그 다음에 this, some, these, that, those, 그죠? 그래서 any, on, this, these, some, that, thos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역시 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my, your, his, her, our, their 이렇게 나란히 이 말과 이 말이 나란히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This is a my car 이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자동차입니다. 그냥 my car 그러면 물론 맞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한 대야 이럴 때는 oh my car 쓰는데 얘하고 얘가 나란히 못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지죠.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a car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뒤로 가 살집을 집을 만들어주고 그 뒤에 이렇게 mine이라고 소유대명사를 쓴다는 거예요. 소유대명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한정사가 이런 게 나오고 그 뒤에 명사 오브 체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의미가 소유대명사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격은 안 돼요. A car of me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중소유격. 밑에 보세요. That book of hers, 보세요. That her book belonged to the club. 저 그녀의 책은 클럽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That book of hers. 소유대명사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격 의미의 강조. 당연히 N이나 some 등등이 나오고 명사 of once, own 이렇게 써서 강조의 용법으로 가지기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제기용법 보세요. 주어의 행위가 주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나타내며 타동사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당연하죠.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 쓰는 거고 저 동사나 이런 거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e killed himself는 그는 자살을 했다. 스스로를 죽게 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자 그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아이들이 자신들이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children은 복수명사의 개념이니까 제기대명사로 쓸 때 주격은 they, 소유격은 their, 목적격은 them 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형태가 나와 있는 것이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기형법, 제기대명사의 강조형법 보겠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강조하며 생략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강조하며 생략이 가능하다. 강조용법. 그죠. 마지막 거 보세요. You have to submit the application of John Smith라고 되어 있죠. 자, 당신은 원서를 다름 아닌 존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ou have to submit. 당신은 제출해야만 합니다. The application to John himself. 아니면 the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너는 그죠? application을 따라야만 합니다. 바로 to John himself. 존 그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application을 역시 submit 지지하고 역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랬더니만 역시 마찬가지 you have to submit the application to John himself로 바꿔 썼습니다. 결국 이제 강조용법은 주어 옆이나 문장 끝에 쓰는 게 강조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용표현, 관용표현 제기되면 관용표현.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제기대명사의 관용표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가 나옵니다. 단수면 셀프, 복수면 셀프스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오브 다음에 원셀프가 들어갔을 때 하고 디스파이트 원셀프하고 달라요. 오브 원셀프는 우리말로 저절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디스파이트 원셀프는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이 났다.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 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디스파이트. 보세요. Upon hearing the news
comma, he, 그죠? 눈물이 났다. shed tears down. 자신도 모르게 himself, of oneself의 oneself는 제기대명사 쓰는 거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그럼 despite를 써야 됩니다. despite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of 써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자극제가 그 사람의 동기를 자극하죠. 이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에 대해서 뭐 in itself, to oneself, for oneself, by oneself, of oneself, despite oneself 다 있지만 두 개는 꼭 헷갈리고 헛갈리지 않도록 한다. 자, 그래서 1절에 대한 얘기와 전체적인 대명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했습니다. 자, 나와 있는 뒤에 지시대명사나 부정대명사는 잠시 쉬셨다가 설명을 드리고 간단히 문제로서 여러분들의 바로 전체적인 대명사를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